SK텔레콤은 내달 1일 어린이 전용 스마트폰 미니폰 마블 블랙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. 미니폰 마블 블랙은 미니톡 위치 서비스 기능 추가와 음성인식 AI, 누구 전화 기능 탑재 등 새로운 기능을 탑재했습니다. 미니폰은 지난해 3월 처음 출시됐습니다. 어린이 고객들의 스마트폰 디자인 선호를 반영하고 스마트폰 중독 및 웹서핑, 앱스토어, 카카오톡 등을 통한 유해물 노출을 차단했습니다. 미니폰의 출고가는 25만 3천 원으로 전용 요금제 이용 시 공시 지원금 22만 원을 받아 3만 3천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마블 블랙 색상은 블랙과 실버 색상입니다. SK텔레콤은 마블 블랙이 기존 미니톡 위치 서비스에서 제공되던 위치 알림과 위치 자동 전송 기능뿐만 아니라 자녀의 현재 위치 공유와 하루 단위 이동 경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한 이번 업데이트로 미리 설정한 자녀 스케줄에 따라 자동으로 위치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컨대 미니폰 고객이 정해진 시간에 학교 후 학원을 가고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스케줄을 등록하면 정해진 시간에 부모님의 폰으로 미니폰 위치를 알려줘 부모가 아이의 위치와 동선을 관리하고 돌발적인 상황이나 위험을 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. 더불어 누구의 음성인식 전화 기능을 통해 쉽고 빠른 통화 연결이 가능하며 디즈니, 마블 테마에 더 많은 캐릭터와 히어로들을 추가하면서 어린이 고객들의 취향에 맞는 테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추가된 테마 외에도 향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. 이 밖에 파파고 키즈를 추가했습니다. 어린이 고객들이 한국어, 영어, 일본어,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된 암기카드 기능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. SK텔레콤은 기존 미니폰 고객에게 내달 1일부터 무선 자동 업그레이드 방식을 통해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. 고객이 직접 설정 화면에 들어가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.